기독교 한국침례회 박종철 목사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회기의 사역 포부를 밝혔습니다. 4대 종단이 연합해 현대인의 자살 문제에 대해 조명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환경 문제가 전 세계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자연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회 정원을 가꾸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3대 빈민가로 꼽히는 필리핀 바세코 지역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새 임원단을 꾸린 가운데 총회장에 새소망교회 박종철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박종철 총회장은 최근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교회 세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의 한회기를 이끌 박 총회장을 만나 사역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한회기 동안 미자립교회를 자립교회로 세우는 교회 세움과 무차별적인 공격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교회 지키기 사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박종철 신임 총회장은 교회 세움 지원은 교회 상황에 맞게 조정화돼 시범 운영을 통해 세부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해 5년 안에 500개에서 600개 교회의 자립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물질적 후원, 교회 세움 세미나 개최,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컨설팅 교육 등이 제시됐습니다. 제가 총회장이기는 1년이지만 앞으로 이것을 계속 이 흐름을 만들어서 5년 이상은 교회 세움, 그래서 미자립교회를 어떻게 하면 자립교회를 만들 것인가. 박종철 총회장은 이어 기독교를 향한 사회적 공격이 강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등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회가 연합해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가 보호되는 것과도 직결되어 있다. 내년에 있을 130주년 패닉 선교 기념대회와 관련해선 미국 남침례회 총회장을 비롯해 세계 한인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초청해 앞으로의 선교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목회자 연금에 대해선 은퇴 목회자를 위한 복지 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셈이라며 연금의 사용 방안이나 안정화에 대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구체적 운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총회장은 침신대학교 운영 정상화에 주력하겠다며 교회와 교단이 협력해 장학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이 한자리에 모여 현대인의 자살 문제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대 종단은 한국 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종교계 실천 선언문을 발표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자살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모든 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여야 한다며 종교계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과 헌신으로 붙잡아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표로 발제를 맡은 라이프 오프 임용택 이사장은 실천적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이사장은 자살이 죄냐 아니냐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따지는 순간에도 자살은 일어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돌보고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는 등 실천적으로 자살을 막는 일에 종교계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영문 대표, 불교상담개발원 가서원장,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김도공 학장,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최영규 본부장의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환경 문제가 전 세계 난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와 라돈, 화학 제품과 4대강 오염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는데요.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회 정원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갈릴리 교회 안에는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다. 텃밭에서 정원으로 변모한 이곳은 외부 방문객의 발길을 끄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배경엔 김순현 담임 목사와 교인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김순현 목사는
정성껏 가꾸어 개방한 정원이 교회 문턱을 낮추는데 일조했다고 말합니다. 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요즘 갈릴리 교회와 같이 교회 안에서 생명과 상생 개념을 일상에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엿보입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는 교회 정원 가꾸기입니다. 정원 신학을 이야기하는 곽호철 교수는 교회 정원이 환경 보전 개념을 넘어 황폐화된 현대인의 정신 세계를 치유해줄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그 물질 문명의 발달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고,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면에서 환경과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어떤 정신적 사막화 같은 것들을 극복하기에 좀 보여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마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해외 수도원에는 다양한 정원들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정원을 거닐며 영성을 깊게 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으며 함께 어울려 삶을 나누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시대 성장과 개발에 집중했던 한국 사회에서 교회 역시 건물과 규모에 집착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교회가 쉼과 안식의 공간인 정원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과 생명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윤화미입니다. 도내 31개 시군 기독단체가 활동하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경기총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국 최대 규모인 연합회로서 한화되는 한국교회를 위해 앞장서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창립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부흥성회인 만큼 경기총은 소속된 15,000여 교회가 먼저 하나돼 정치와 경제,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장양희 대표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총은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다며 이제는 국가와 교회의 과제 앞에 연합함으로 미래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합 부흥성회는 하루 4차례 예배가 진행되며 오는 27일까지 경기 파주시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세계 3대 빈민가로 꼽히는 필리핀 바세코의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곳에선 주민들 대부분이 쓰레기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데요. 이봉준 장로는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판자촌 사이에 세워진 교회, 버려진 자동차에 올라 카메라를 보며 포즈를 취하는 아이들, 빵 배식을 받고 환하게 웃어 보이는 아이, 이봉준 장로가 현지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촬영한 필리핀 바세코의 모습입니다. 이 장로는 슬픔 속에서 기쁨을, 불행 속에서 행복을,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바세코의 거리를 누볐습니다. 이 장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빈민가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라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서울 중구 반도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먼저 만나볼까요? 기아대 측이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식량의 날은 10월 16일로 전 세계 식량과 기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날이죠. 기아대 측은 이를 기념하며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 커다란 우유와 빵 모형을 세우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기아대 측은 무거운 주제인 빈곤 문제를 더 재밌게 알리고 전 세계의 굶주린 아동들을 떠올릴 수 있길 바라며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SNS 해시태그 이벤트도 진행됐다고 하죠. 시민들의 작은 참여가 제3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보내왔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나눔 행사 희망모아 나눔모아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행사엔 촉각 명화 전시, 촉각 교구 제작, 시각장애인 무료 안마 시연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됐죠. 물품 판매도 진행됐다는데요. 복지관은 주민들과 의류, 생활용품, 식료품 등을 나눴다고 하네요. 복지관은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광은교회 일산성전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는 문화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열리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문화공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하는데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Fall in Love 라이브 카페엔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함께 음악을 즐겼다고 하죠. 팝핀 댄스, 비트박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연주 등의 다양한 공연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교회는 행사의 수익금을 성도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 16일 이 게시물이 올라온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이번 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용서할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당 청원인은 언제까지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 북한 해안포의 포문이 폐쇄되고 해안포 사격도 전면 중지됩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해안포 포문 폐쇄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서해 해상 완충 수역으로 해안포 사격도 전면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항해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란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월드시리즈 2차전에 선발 등판합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월드시리즈 3경기에 대한 선발 투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클레이턴 커쇼와 워커 뷸러를 비롯해 류현진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류현진이 오는 25일 보스턴 페네이 파크에서 열리는 월드시리즈 2차전 마운드에 오르면 2001년 김병현, 2009년 박찬호에 이어 세 번째, 선발 투수로는 처음으로 월드시리즈에 출전하는 한국인 선수가 됩니다. 현역 복무 중인 남성이 뒤늦게 신체 검사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로부터 손해를 일부 배상받게 됐습니다. 의대에 다닌 A씨는 두개골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사 면허를 취득해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자원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판정 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A씨의 군복무 적합 여부에 대해 다시 조사한 끝에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A씨는 전역 처리됐습니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5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감독회장이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교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자 이 씨의 셋째 딸 이수진 씨가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습니다. 수천 명에 이르는 교인들은 이수진 씨를 당회장 직무대행에 만장일치로 추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이재록 씨의 지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청년들의 이슈와 목소리를 담은 포럼을 개최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노동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선 2018년 한국 실업률에 대해 살펴보고
좋은 일자리와 적정 임금의 기준, 일터에서 상식과 권리 찾는 방법에 대해 짚어볼 예정입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광고 선교를 전개하는 복음의 전함이 오는 30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부산 복음화 전도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는 부산에서 한 달간 진행했던 캠페인의 결과를 공유하고 부산의 광고 선교 사역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